깊은 산중의 절 우심산은 말썽꾸러기 여섯 동자 스님들의 장난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봐봐. 무심사에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막내 묘공 스님은 아직 많은 것이 낯설지만 주지 스님의 엄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 아래 다른 동자 스님들과 함께 큰 스님이 되기 위한 수행을 밟아갑니다. 찍고 복상 쫙. 그러던 어느 날 수각 청소를 하던 중 장난을 치다 묘정 스님이 다치고 맙니다. 심한 장난이 문제였습니다. 물 세례를 피하다 석탑에 머리를 부딪히고 만 것이지요. 놀아도 좀 제대로 놀아야지 그래. 잠깐 풀어주었더니 이런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잠깐만요. 꾸며야 돼. 좀 누르고. 좀 점잖게 놀지. 우동도 약간 조리도 붙여줬다. 한창 장난을 칠 나이의 아이들이니 조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슴 아프죠. 그렇다고 대신 해줄 수 없고 점잖게 하라 그래도 아주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매일 심장이 덜렁덜렁해요. 일단 묘정 스님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고 병원으로 보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청소를 하느라 더러워진 물로 장난을 쳤으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지요. 장난은 동자 스님들이 쳤는데 그 뒤치닥거리는 온통 주지 스님 몫입니다. 입술이 파래 돼. 입술이 파래. 이건 또 그냥. 어? 어? 스님이 수갑 청소해라 그랬지 그래? 어? 물장난 놀으라 해서 거기가 풀장이야? 어? 거기가 수영장이요? 근데 왜 저기 그냥 어? 스님이 수갑 청소해라 그랬지? 나한테 부끄러워. 홍아 스님들이? 홍아 스님들이 묘공이한테 먼저 부끄러워서 어?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여섯 동자 스님들의 젖은 승복을 들고 욕실로 향하는 주지 스님. 무심사의 세탁기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스님이 세탁하는 것만 해도 일이시겠어요? 하루에 한 서너 번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직접 하세요? 예. 이건 이제 저걸 먼저 돌려놓고 이제 검은색은 나중에. 어른 스님만 있는 다른 절에서라면 주지 스님이 빨래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묘정 스님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상처가 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바늘. 네? 네 바늘. 네 바늘? 네. 이? 40바늘이 아니라 다행이다. 40바늘. 40바늘. 아무리 스님이 어? 장난치는 거를 어느 정도 어? 눈 감아준다 그래도 이렇게 여기저기 머리 이거 구멍 날 정도로 장난을 치는 이놈들아. 아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탁 치겠어요. 주지 스님도 동자 스님들도 묘정 스님 얼굴을 보자 마음이 놓입니다. 불가에서는 세속의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한 많은 수행을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이를 키우는 일만큼 큰 사랑과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수행도 없을 겁니다. 예. 응? 스님은 간을 한 10개쯤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응? 니네들이 스님 간을 하나씩 다 떨어뜨려놔. 응? 알았어?
그리고 수행의 과정에는 늘 깨달음이 있지요. 하지만 인연은 늘 반가운 과정을 통해서만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며칠 후 한 모자가 무심사를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엄마가 아들을 절에 맡기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를 남겨두고 발길을 돌린 엄마는 떠나는 내내 눈물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고 또 천석은 이제 엄마 어디 갔냐고 또 얼마나 또 울어지겠고. 뒤늦게 엄마가 사라진 것을 눈치챈 아이가 엄마 뒤를 쫓습니다. 일로 올라와. 가슴은 아프지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엄마 가셨어 이놈아 집에. 왜요? 너 여기서 사는 거야 이제 오늘부터. 내일이죠. 어? 내일이죠. 내일도 모레도. 어른 될 때까지요? 그럼 어른 될 때까지. 어른 돼서 이제 엄마한테 갈게요. 일로 와. 안타깝다고 무조건 보듬기만 하면 더 큰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동자 스님들을 받아들이면서 가능한 한 빨리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학교도 되겠고 여기서 훌륭한 스님도 되고. 선생님, 하고 다니라고 했는데. 학교 여기서 다니면 돼요. 이제 월요일부터 여기서 학교 다닐게요. 알았지?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해. 가고 싶으면 가고. 길 어딘지 몰라. 스님이 도와줄게. 저거에서 살아요? 그럼 절에서 사는 거야. 여기 저기요? 거기 컴퓨터도 있고, 책도 많고 만화책도. 게임기는 없잖아요. 게임기는 없잖아요. 게임기 없지. 스님들은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오. 알았어? 네. 스님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됐어, 이제. 울지 마라. 네. 울지 마. 인연이라 생각하고는 있지만 일곱 명의 아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모두가 슬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광스님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절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명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제 동자는 좀 보니까 성품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이래서 좀 그 성품과 인연에 맞는 좀 이름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조금 부족한 면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좀 찾는 중이에요. 이름에 담긴 뜻이 아이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감싸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름 하나로 그 상처를 모두 씻을 수야 없겠지만 아이가 아픈 기억을 조금이라도 잊고 이름이 가리키는 길처럼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